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의 공통점 차이점을 좀 꼽아주실래요? 그럼 어떻게 둘을 비교해요? 근데. 아, 그좀 느끼기에는 좀 거친 문재인 같기도 하고 직설적인 문재인. 아니, 다른 것 같아요. 문제는 사실은 핫바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고. 바지 사장이고, 쉽게 원래 정치적 그게 없었어요.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았지, 안 나오려고 했는데,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왜냐면, 친노들이 부활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친노의 얼굴 마담으로 나오고, 그래서 얹혀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친노, 지금 친문이 된그 세력들에서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결정을 못 하잖아요. 못 하고, 매번 중요한 결정도. 그러니까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도, 당신과 민심이 딱 분리가 돼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때 윤리적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당 잘못했다. 이걸 못 잘, 조국을 못 잘랐잖아요. 조국을 못 그럼 잘랐다라면. 핫바지 대 실바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제 이재명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권력 의지를 똘똘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바닥부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 올라온 거고, 그가 좀 돼서 얼마나 많은 겁니까? 소송을 남발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그 고소한 사람이 몇백 명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서 언론하고도 싸우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도 문 닫아버리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정신병원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둘이나, 자기 형을 가뒀지, 가두려고 했지. 그 다음에 김사랑 씨는 정말 가뒀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비판이나 자기 정체가 발각날 만한 이 가능성은 목숨을 걸고 막아온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굉장히 다르죠, 전혀. 그럼 그러니까 진짜 조선일보 폐간시킬까요? 두테르테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무서운.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권 없이 다 뭉친 자기 그 신복들 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공적 권한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내일 해줄 사람을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관광공사랑 환경이랑 뭔 관계가 있어요? 그다음 유동규가 도대체 관광이랑 뭔 관계가 있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공적 권한을 자기 사익을 위해 쓴 경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스타일인데 생각해봐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나눠줄 수 있는 자리가 5천 개예요. 또그 밑에 걔네들은 또그 밑에 또 뽑겠지. 그거 하면 나라가 뭐가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딱 정치를 알고 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약간 끔찍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하나는 그 지지 그룹들이 요번에 그 남청년 사건 있죠. 남청년 애들 또 올라와가지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문치사 했던 사태. 얘를 갖다 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 있잖아요. 얘네들 아주 오래전부터, 성남 때부터 붙어 있던 애들이고. 또 듣자 하니까 또 박원순 잔당들 있잖아요. 아, 또 거기 걔들 붙어 가서 있다. 붙고 있고. 여의도에 정치 낭인들이 다 거기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권 공동체거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은 자기 그전에 당에서 버림받았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의원들이 오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자리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보고 이제 우글우글 몰려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권 공동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데 이 책에 보면은 김어준 씨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근데 김어준 씨와 관련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김어준은 사과를 안 한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성당에 가면은 이렇게 밀가루 빵 들고 이거는 생명의 뭐 몸이며 뭐 주님의 몸이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김어준이 말하는 거는 그런 이권 공동체 내에서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주의 진리. 코르푸스 메우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네, 맞아요. 라틴어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선포로서의 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종교적 진리는 검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선포하는 순간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교주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주들이 하는 말은 검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권 공동체의 교주면 김어준은 사이비 교주예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네. 말하는 게 그렇고, 항상 보게 되면은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항상 음모론 이렇게 펴고, 음모론. 그 다음에 음모론이 허위로 드러나서도 절대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는 거,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의 특성은 바로 뭐냐면 그 피해를 보는 게 신도들인데, 이 교주를 잡아가려고 하면 신도들이 반발을 해요. 네. 나는 피해 본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 근데 왜다 믿어요? 김어준의 음모론이 통하는 저 이유를 잘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 신심이 워낙 뭐 평소에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쪽도 있잖아요. 저쪽 태극기 부대 중에서 뭐 아직도 뭐 개표 조작 음모론, 뭐 태블릿 PC 음모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있거든요. 여기가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느 사회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적인 중요성을 띠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 그룹이 쉽게 말하면은
어떤 당의 정치적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되는데 국힘에서는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배제가 되고 예.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해도 하태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딱딱 자르고 나와요. 말이 안 되는 얘기하면 쪽팔려요. 말이야, 그 말, 그렇잖아요. 근데 이쪽은 그 걔네들이 지금 사실상 당대표가 김어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강훈식 의원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국민 면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도와줄 수 있겠느냐. 1차 면접을 김경률 씨를 한대요. 근데 2차 면접 본선. 거기서 나를 부르겠대요. 해주겠다. 나는 내가 정말 민주당이 망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잘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해주겠다. 근데 그쪽에서 싫어했죠. 그래서 금수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감당되겠느냐. 그랬더니 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뭐였냐. 김경률을 했는데 김경률이 나가잖아요. 난리잖아요. 그럼 나는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랬는데 거기까지도 괜찮았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막 웃었잖아요. 서봐 내가 감당 안 된다 그랬지. 봐 감당 안 되잖아. 그러고 나서 이 강훈식이가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김어준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잘못했잖아. 왜 거기다 진중권을 불러 사과해. 그러니까 또 사과를 해요. 그럼 난 뭐냐. 진 교수님 신작 베스트셀러 가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이 지금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 데 다 나와 있는 거죠? 아마 6일이면은 어제? 어제부터 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나라인가 지금 네. 지금의 작금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어떤 나라를 지향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제 짚어주신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이 책에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쓴 지가 얼마 오래 좀 기간이 돼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재명 지사 얘기는 안 나와 있었어요. 여기가 주로 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다음에 민주당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 뭐 그런 네. 것들이. 뭐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가 좀 호감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호감이 있었고 아마도 옛날에 신문들이 이재명 후보를 막 공격을 할 때 그때 이재명 지사 선거 때 그때 제가 제일 막 나서서 막 옹호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뭐 형수 욕설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거나 이럴 때 형수 욕설 옹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어떤 스탠스였냐면은 그런 건 네거티브한 거고 사생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공의 영역에 갖고 나오는 것은 뭐랄까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또 그 해명을 믿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형이 뭐 그렇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했다고 한다면 나도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욕설을? 아, 그런 정도 욕설을 할 수 물론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분의 해명들을 대부분 다 믿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거본으로서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상당 부분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허구였다. 그 사람의 선진술에 좀 넘어간 게 아니냐. 이것도 그렇잖아요. 대장동 사업도 이런 건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 교수님이 트위터에다 뭐라 그러셨냐면은 자기가 보도블록 100만 원짜리 사업도 직접 다 보고 결재했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1조짜리 이런 사업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그렇죠. 비판을. 그다음에 제2의 조국 사건이라는 말도 하셨거든요. 네. 화천대유 관련해가지고 화천대유 관련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될 지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식이냐면은 근데 그 형수 역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알고 보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이분이 자기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했던 모든 얘기들이 다 허구다라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뻥쳤다. 네. 그 뉴스버스 있잖아요. 이번에 그 조성원 씨 보도한 거기서도 계속 나온 그 기사들도 보고. 여러 가지 내가 찾아봤더니 내가 사실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은 경우가 호구더라.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씨가 만든 자기 이데올로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형이 인사에 성남시장에 그렇잖아요. 형이 성남시장 인사에 가입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배제하는 거하고 싸움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그때는 맞지. 지자체장이라면 자기 친인척이 말이지. 그럼 인사에 가입하는 건 막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걸 보니까 그때 이재선 씨가 했던 얘기가 바로 뭐냐. 유동규 같은 사람 왜 쓰냐라고 항의해요. 맞아요. 이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의 지적이 맞았던 거잖아요. 형이 그 경고한 건데. 근데 이 사람 스토리텔링에서는 형이 부당하게 친족으로서 성남 시정에 개입하려고 했고 지자체장으로서 난 딸랐다. 굉장히 공직자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스토리, 대부분의 스토리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이번에도 1조를 퍼준 거잖아요, 그 놈들한테. 그런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특혜를 준 게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근데 그렇게 포장하는 게 성공해 왔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봤던 게 바로 뭐였냐면은,
그거예요. 홍보비. 홍보비가 그 전임 시장이 4배를 썼잖아요. 아, 이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 성남시에 뭐 청년배당? 근데 그 광고를 갖다 왜 서울시에서 봐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경기도정을 왜 뉴욕타임즈에 가? 뭔지 알겠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걸렸던 게 그전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분이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유동규라든지 끌어들여서 이권을 보장해 주는 식으로 해왔거든요. 유동규 측근은 맞아요? 아, 당연히 측근이죠. 그게 측근이 아니,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데려다 쓰고 그다음에 사람을 데려다가 자리를 앉혀서 그걸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계속 인사 문제가 이미 성남시장 때부터 있었고 경기도 지사에 오니까 이번에 황교익 씨로 터진 거고 유동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지지 세력을 유지하는 그 방식인데 그 방식이 말하면 공적 권한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비용의 공유화, 아니, 비용의 사회화, 그 다음에 이익의 사유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익은 사적으로 취하고 그 비용은 다 공적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게 이분 코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이익의 사유화가요. 그냥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증거가 나온 거는 없는데 조금 전에 속보로 중앙일보에 뭐가 떴냐면은 신문단체가 이재명 변호사의 20억대 수임료 정황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얼마 전에 대법원 선고 나온 거 거기서 변호인단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변호사가 20억대 수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를 뭐 녹취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던데 그렇죠? 이게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전에 몇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낙연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굉장히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내가 참 입으로 말하기 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박용진 의원, 민주당. 근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청와대에서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례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걸 딱 보면. 근데 제가 볼 땐 이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천대유 사건이 이제 크게 보면 두 줄기거든요. 한 줄기는 바로 뭐냐니까 유동규를 통해가지고 인허가를 따내는 과정,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짜는 과정들, 그 다음에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 이게 있는 거죠. 여기 비리가. 네. 또 하나 설명이 안 되는 게 이 법조 쪽이거든요. 아니, 너무 많아 누가.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허가는 이게 딱 성남시장한테 모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근데 뭐 끝나거든요. 아는 형들이라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받은 건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건 뇌물이라는 거죠. 네. 근데 뇌물에는 항상 대가가 있거든요. 대가거든요. 네, 뇌물은. 그러니까 뭔가 해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허가 갖는 과정 속에서 해줄 일은 없어요. 네, 50억 리스트도 나왔죠. 뭐 네. 박수영 의원실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할이 뭐냐라는데 그 역할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딱 설명하려면 딱 하나가 퍼즐이 하나가 딱 그럼 딱 맞아떨어져요. 그게 바로 뭐 이재명이죠. 이재명 씨가 일종의 사설 로펌처럼 썼다라는 거죠. 사설 로펌처럼 썼다라고 하면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변호인단의 이름은 안 올려서도 모종의 어떤 그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전관들이잖아요. 그 재판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동의 뭐 소송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밖에도 뭐 재판 걸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관이니까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이런 주요한 인물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고, 그 사실은 뭐, 그죠? 그 말은 제가 믿어요. 아마 맞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뭐냐면 나는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 그러잖아요. 아, 안 받았을 수 있지, 자기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돈을 직접 받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안 받았어도 이 화천대유 사람들한테 저쪽에다 변호사비를 대라 이런 거거든요. 이번에도 보게 된 초호화 변호인단이잖아요, 거의. 네. 초호화 변호인단인데 그렇다면 그 변호사비가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사람이 20억이라며. 네, 한 사람이 그럼 그 한 사람이 아니잖아.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변호사비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 그 민변의 어느 변호사 같은 게 무료 변론 해줬다. 무슨 걸어지고 무료 변론이야. 왜냐하면 민변 같은 단체에서 무료 변론할 때는 그 사안 자체가 공적인 것이어야 돼요. 예컨대 생태 문제, 환경 문제, 여성 문제, 난민 문제, 뭐 장애인 문제라든지 공적 중요성을 가진 것일 때 그게 무료 변론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도 회의를 한대요. 우리가 할 건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건데 뭐 개인적 인연으로 이름을 얽혀놓고 말이 됩니까? 거기 그게 무슨... 보통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예를 들면 사형제 폐지에 관한 헌법 뭘 얻어낸다, 뭐 이런 거. 이럴 때는 이제 세를 과시하게 해서 이름만 얹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
그 자기 선거법 재판이잖아요. 거기다 왜 이름만 걸어? 말이 됩니까? 근데 돈을 받은 게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받은 거 없는 거죠. 근데 공식도 안 받고 해줬겠냐. 가스 소송비 대납도 공식적으로 직접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볼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림이 좀 잘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연결이 딱 되는 거죠. 이쪽 라인하고 이쪽. 그래서 제가 계속 사건 터졌을 때 이 법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 역할이 모르겠다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그 역할은 이재명이 딱 들어오게 되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두 흐름이 딱 하나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의심의 시작은 권순일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 이럴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추정인데 조국 때는 검찰에 윤석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의 검찰이 이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검찰은 봐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그 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사단이고 그다음 수사팀에는 심지어 송철호 울산시장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사위도 들어와 있고 팀장이죠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징계 국면에서 네, 역할을 했던 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고 이런 사람들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압수수색도 엉망이고 뭐 핸드폰을 확보를 안 했어요. 핸드폰도 확보를 안 하고 뭐 일주일 전에 얻은 오피스텔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면서 성남시장을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잘하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전광석화처럼 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불러야 된다. 보고. 근데 지금 찌끄럭찌끄해서 다 도망갈 길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마지못해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내부 고발자가 생겨버렸거든. 자기들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변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내부에서 듣고 나와가지고 내부에서 갈등이 잃어버리니까 지들도 이건 어떻게 그냥 덮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끌려가면서 지금 수사를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힘들 뿐더러.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니들 수사 제대로 해라. 제대로 못 하지 않았느냐. 특검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라고 봐요.